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곰팅입니다. 오늘은요, 원피스 수세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름은 엘사 스타일의 원피스 수세미고요. 엘사가 겨울왕국에 나오는 주인공이잖아요. 그 주인공이 입었던 원피스처럼 해서 오늘은요, 이렇게 원피스 수세미를 하나 만들어서요, 보여드리는데요. 소개할 때 이 옷걸이에다 걸은 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인형 옷을 거는 옷걸이가 있길래 제가 이걸 하나 장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소개도 이렇게 옷걸이 걸은 채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사가 입었던 원피스는요, 사실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긴 원피스에 어깨 부분에 이렇게 망토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 망토가 좀 더 길고 이렇게 잘잘 끌리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요. 끌리는 모습까지는 표현은 안 하고 망토하고 원피스까지 해서 오늘은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엘사는 사실은 이 끝에 부분에 레이스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심심하실까봐 제가 오늘 설명드릴 때는요, 이렇게 끝부분에 레이스를 달아서요. 그래서 망토까지 이렇게 만드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보시고 요 끝에 레이스를 안 달고 싶으시면은요, 치맛단을 한 단을 더 뜨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좀 짧게 만들고 싶으시면 이제 여기부터는 거의 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단만 내려오는 거라서 길이는 얼마든지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망토는요, 여기 거는 부분만 알려드리면 여기 중간부터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도 얘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 이 치마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맞추셔가지고요, 길이를 계속 내리셔가지고 나중에 한 번씩만 찝어주시면은 망토가 너무 수월하게 돼서요. 오늘은 이렇게 엘사 수세미, 엘사 스타일의 원피스 수세미를 알려드릴 거고요. 얘는 파란색하고 분홍색은 좀 길게 나온 애고요. 좀 귀엽게 보이고 싶어서 요거는 좀 짧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이 한 단씩 작아요. 그래서 단이 작아서요, 망토도 좀 짧죠. 그래서 요거는 선택하셔서 이제 만들어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이 수세미는 사실은 이 원피스 자체는 금방 뜨는데요, 이 허리 벨트 부분을 달아준다거나 아니면 여기 가슴 부분에 목 부분에 레이스, 끝에 부분에 레이스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요, 그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이 잘 보이게 해요. 연분홍 색깔의 실 하나 갖고 왔고요. 요 연분홍 색깔의 수세미 실 하나 갖고 오셔서 이제 바늘에 실을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처음에는요, 20코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슬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개의 사슬을 이렇게 길게 주셔서요. 이게 이제 처음에 목 부분이고요. 처음에 만들었던 사슬 제일 첫 번째 앞에 있는 애요, 여기다 바늘 넣어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 기둥코로 사슬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주시고요. 요 코마다 한 개 긴뜨기 20코를 먼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요, 요 사슬에 20개의 한길긴뜨기를요, 이렇게 한 바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에 목 부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요 끝까지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이제 20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서요, 요 목 둘레 부분에다가 코를 다 넣어줬고요.
처음에 기둥코를 올렸던 부분에 반을 연결하셔서 여기서 이제 빼뜨기를 하나 해서요. 목 부분을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둥코로 사슬을 3개 올리시고요.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2개씩을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요. 코마다 2개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를요, 40코, 40코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 코마다 이렇게 코를 2개씩 넣어서요, 한 바퀴를 더 떠서 두 번째 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0코에 한길긴뜨기, 여기에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한 코를 더 넣어서 이게 40코째가 되거든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더 떠주시면 이제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돼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올렸던 기둥코 옆에 빼뜨기를 하나 해서요. 두 번째 단도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이제는 이제 팔 부분은 코를 안 넣고요. 몸통의 앞부분하고 뒷부분, 그러니까 배하고 등 부분만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기둥코로 사슬을 이렇게 세 개를 주시고요. 그리고 나오는 코를, 이 기둥코를 포함해서 10코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요, 여기 하나를 기둥코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둘, 옆으로 가시면서 이제 계속 뜨시면 돼요. 그래서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이제 열 코를 뜨시잖아요. 기둥코를 포함해서 이제 여기가 허리 부분이, 그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드셨으면은요, 바늘에다가 실을 이렇게 걸으시고요, 10개의 코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까지 가고요. 11번째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요. 여기서 이제 한길긴뜨기를 또 하나 떠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구멍이 뻥 뚫려서 여기는 안 떴던 부분이 이제 소매 부분이, 여기가 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10코를 뜨시면 여기가 이제 등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게 등이 될 수도 있고 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10코를 뜨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코를 뜨셔서요. 이제 이게 몸통 부분의 코가 10개가 나온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의 코가 뜨시고 나면은요, 우리 여기 처음에 떴던 기둥코 있잖아요. 요 기둥코 위에 사슬에다 바늘 연결하셔서 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지금 목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쪽에 팔 부분은 코를 안 뜨고 앞에 10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10코예요. 그래서 얘는 앞뒤는 사실은 구분이 없어요. 요렇게 해서 이제 허리가 이제 몸통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을 더 떠주세요. 그래서 허리를, 이게 허리가 너무 짧아지면은요, 전체적으로 길이가 짧아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둥코로 사슬 요렇게 세개 주시고요. 여기가 지금 몸통 부분에 이제 두 번째 단이고요. 여기는 나오는 코마다 해서 한길긴뜨기를 떠서요. 20코에 한길긴뜨기를 끝까지 이렇게 뜨시면 돼요. 요 기둥코를 포함해서 20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코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떠주세요. 이렇게 하나, 이게 이제 두 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셋, 그다음에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 두 번째 허리 부분이거든요. 이게 몸통 부분이고요. 두 번째 단 이렇게 나오는 코드로 20코를 떠서 요 끝까지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요. 20코를 다 떠가지고 요 끝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기둥코로 올렸던 부분 옆에 있는 사슬에다가 바늘 넣어서요. 여기서 빼뜨기를 해주시면은요. 얘는 지금 허리가 치마에 허리가 여기 지금 한 단, 두 단이 나왔어요. 20코로 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치맛단을 넘어갈 건데요. 치맛단 넘어가기 전에 허리 벨트를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색깔을 바꿔서 여기서 그냥 한 코를 떠서 올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벨트를 위에다 걸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취향 따라서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 벨트가 위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코를 여기서 한 코를 넣어준 게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기는 사실은 이렇게 코를 하나 더 넣어주시면 깨끗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허리가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얘는 이제 가운데 허리를 이렇게 묶어준 것 같아서 실제로 벨트를 묶은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때는요. 요렇게 코를 하나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코를 넣을 거라서요. 흰색 실을 갖고 오셔서 실을 바꾸는 거를 여기서 실을 바꿔서요. 짧은뜨기를 한 단 뜰 거거든요. 그래서 흰색 실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흰색 실을 갖고 왔고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20코 뜨고 빼뜨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빼뜨기를 할 때 이 분홍색 실을 또 쓸 거라서요. 여기를 바로 빼뜨기를 해서 끝을 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실을 좀 풀을게요. 풀러서 요 빼뜨기 자리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요 분홍색 실은 원피스 색깔의 실은 뒤로 빼시고요. 흰색 실을 갖고 오셔서 흰색 실로요. 여기 빼뜨기 하느냐고 바늘 하나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실, 흰색 실로 살짝 이를 걸어서 빼뜨기를 하시고요. 여기서 묶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주셔서 기둥코를 올리신 다음에 요 분홍색으로 된 원피스 색깔의 실은 잠깐 뒤로 빼놓고요. 여기 나오는 코마다 짧은뜨기를 해서 여기요. 이렇게 요 나오는 코마다 짧은뜨기를 해서요. 여기 테두리를 한 단 떠서요. 여기를 벨트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짧은뜨기로 지금 나오는 코대로 이렇게 떠주시면서 한 바퀴를 끝까지 뜨시고요. 이렇게 짧은뜨기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이제 다시 실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흰색으로 요 라인을 한번 허리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흰색으로 라인을요, 이렇게 다 돌려서 짧은뜨기가 왔고요. 여기 지금 기둥코 올렸던 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요. 여기서 이제 빼뜨기를 하실 때요. 이 흰색 실은 빼시고, 그리고 아까 뒤에다 놔뒀던 원피스 색깔의 실이요. 그 실을 이렇게 다시 갖고 오셔서, 그 실로 여기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은 이게 색깔이 바뀌면서 단도 마무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흰색 벨트는 여기서 한번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제는 치맛단이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치맛단 설명을 드리는데 요 치맛단은요.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라인이 하나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가 들어가죠. 요게 무늬 하나고요. 이 무늬는 각각 두 코를 가지고 무늬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허리단이 지금 이 전체 몸통이요. 20코라서 요 무늬가 10개가 나와야 되는데요. 10개가 나오면 이 치마 폭이 너무 넓어져서 무늬는 8개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4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4개를 해서 무늬는 8개만 넣을 거고요. 그래서 무늬를 내실 때 끝에 이 양쪽에 허리 부분이요. 이렇게 모서리 있는 이쪽 부분은요. 무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무늬를 없앨 때는요. 그냥 이 자리에서 자리 두 코는 안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자리에서 끝났어요. 빼뜨기 한 자리잖아요. 여기서 한 코만 앞으로 이렇게 자리를 이동을 하시고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중간 앞으로 살짝 옮기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무늬를 넣을 거거든요. 무늬는 이 자리에서 우선 기둥코로 사슬을 이렇게 세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벌어지는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기둥코하고 사슬이 4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실을 감고요. 지금 그 자리에, 요 자리에요. 한길긴뜨기를 하나 이렇게 더 떠주세요. 그래서 이 무늬 중간 부분은요, 이렇게 라인처럼 된 안에는요,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공간이 벌어지는 사슬 하나, 그 다음에 또 한길긴뜨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코로 가셔서 옆에 코는 한길긴뜨기가 하나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 지금 V자처럼 생긴 애 하나고 한길긴뜨기 하나가 무늬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 세트가 나왔고요. 옆에 자리로 가시면서 한길긴뜨기를 또 하나 뜨시고 사슬 하나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다 다시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더 떠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두 번째 무늬 만드는 중이고요. 그리고 옆자리로 가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두 세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V하고 한길긴뜨기, V하고 한길긴뜨기, 그리고 V하고 한길긴뜨기가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자리로 가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다음에 사슬 하나, 실을 감고요.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V 모양 나오고요. 옆자리로 가셔서 한길긴뜨기를 또 하나. 이렇게 하면 세 세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옆으로 가시면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를 뜨시고 사슬 하나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한길긴뜨기를 또 하나를 이렇게 떠주세요. 그리고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하면 V 한길긴뜨기 V 한길긴뜨기 이게 이제 네 세트짜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V랑 한길긴뜨기 하나 그다음에 다시 V 한길긴뜨기 하나 두 세트 V 이렇게 해서 셋 이렇게 하면 네 세트죠. 네 세트 가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세트를 또 들어가시는데, 요번에는 사슬 두 개를 넘어갈 거예요. 하나, 둘을 넘어가고, 세 번째 자리에 가서, 여기서 V를 넣어줄 겁니다. V하고,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V. 그 자리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V를 만들어주시고요. 사실 여기 구멍이 좀뻥 나는데요. 어차피 여기 무늬가 이제 들어가면서, 무늬들이 요 V 자리에서 구멍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표시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폭이 넓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 처음에 요 허리단 바로 요, 벨트 밑에서 구멍을 하나 내는 게 훨씬 난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이제 두코 넘어간 다음에 요 무늬를 이 뒷면에서도 네 개의 세트를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V가 들어갔으니까 한길긴뜨기를 하나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셔서 또 여기도 세트로 V처럼 생긴 애 한길긴뜨기 하나에 사슬 하나 그리고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또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 그냥 하나. 그래서 이제 두 세트가 나왔고요. 여기 이제 세 세트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 세트.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V자처럼 나오는 자리요. 한길긴뜨기 하나에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그 자리에다 떠주시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뜨시면, 우리 아까 자리 이동했던 자리가 나오고요. 여기 공간이 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처음 세트 만들었던 자리예요. 여기 사슬이 하나가 가운데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둥코 올렸던 거 옆에다가 바늘 이렇게 콕 찔러서요. 여기서 이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빼뜨기를 하나 해서 이제 치맛단 하나가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구멍이 하나 나고 이쪽에서 났어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8개의 세트가 무늬로 이제 줄무늬가 나온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치마 무늬가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 단 올라가는데요. 두 번째 단도 이제 똑같이 올라가는데 여기 지금 V로 이렇게 벌어진 다리에서 빼뜨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 한길긴뜨기하고 한길긴뜨기 사이로 자리를 이동하시고요. 치맛단은 이게 두 번째 단이고요. 여기 기둥코처럼 한길긴뜨기를 세개 주시고, 네, 사슬을 세개 주시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슬 하나 해서 여기 네 개요. 네 코를 사슬을 뜨시고요.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이렇게 떠주시면은 아까 제일 첫 번째 시작했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또 V 모양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는데요. 이제부터는 앞을 걸어서 떠줄 거예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하나짜리는 무조건 앞을 건 한길긴뜨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길긴뜨기 하나가 나오면
보통 요 위에 코에다 넣으시는 게 아니라 한길긴 뜨기 몸통의 바늘을요, 오른쪽에서 왼쪽 부분으로 이렇게 머리를 넣어서 한길긴 뜨기를 관통을 시키신 다음에요, 여기서 실을 끌고 오시면서 여기서 한번 빼시고, 그다음 또한번 빼시면 이게 앞을 걸었던 한길긴 뜨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개수가 늘어나지는 않고요. 이제 모양이 이렇게 잡히는 거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여기 V처럼 벌어진 자리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또 다시 요 줄에다가, 가운데 줄에다가 실을 걸어서요. 여기서 한길긴 뜨기 하나를 뜨시고, 그다음에 사슬 하나로 공간을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 그 자리에요. 한길긴 뜨기를 하나를 더 이렇게 떠서 V 모양 만들어주시고, 실을 감아서요. 한길긴 뜨기 이렇게 이제 하나짜리가 나오면은요. 여긴 앞을 이렇게 걸어서 한길긴 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모양이 나오고 시작을 했고요. 치맛단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뽕뽕 나면서 무늬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두 세트고요. 두 번째 단도 8세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요. 요 나오는 대로 똑같이 V하고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요. 요 라인은 다 앞을 걸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두 번째 치맛단 두 번째 자리고요. 두 번째 단도 한 바퀴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에요. 이렇게 치마 무늬를 내면서 끝까지 왔고요. 여기 처음에 기둥코 올리고 공간 사슬 벌려줬던 자리요. 여기까지 나오면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 바늘 넣어서 여기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맛단 이게 두 단째잖아요. 여기 구멍 뚫린 데서부터. 그래서 지금 요두 번째 단하고 똑같은 애를요. 한 단을 더 떠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벌어진 사슬 옆으로 자리 이동하시고요. 요렇게요.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을 하시고 V 자리로요. 여기서 기둥코로 사슬 3개 주시고, 하나, 둘, 3개 주시고, 그 다음에 공간이 벌어지는 사슬 하나에서 여기 4개의 코를, 하나, 둘, 셋, 4개의 코를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을 감아서 앞걸어뜨기로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떠주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 무늬 세트가 하나 나왔고요. 요 무늬가 한 세트짜리가 또 나왔죠? 요렇게 해서 옆에 코로 가셔서 요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그다음에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요렇게 해서 뜨시고, 실을 감아서요. 그다음에 앞을 걸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 이렇게 해서요, 치맛단에 여기 지금 세 번째 자리고요. 세 번째 단도 이렇게 무늬를 똑같이 넣어서 코가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세 번째 단까지는 그대로 이코 그대로 가고요. 모양만 바뀐 상태로 여기 지금 한 세트를 더 떠주세요. 그래서 치맛단은 여기서 이제 세 단이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끝까지 한 바퀴를 돌아서 8세트를 다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마지막 세트까지요, 이렇게 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세 개의 사슬뜨기 한 자리 있죠? 여기에다 바늘 넣어서, 여기서 이제 빼뜨기를 하나 해서요, 치맛단에 세 번째 단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맛단 개수를 세실 때는요, 여기 허리서부터 세셔도 되고요. 이렇게 큰 구멍이 나온 게한 단에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해서, 지금 이제 세 단의 치맛단이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시 V 옆으로 넘어가셔서 네 번째 단으로 이제 자리 이동을 하실 거예요. 네 번째 단 뜨는 자리로. 근데 이제 네 번째 단부터는요, 코수를 좀 늘려서 그대로 또 내려갈 거고요. 네 번째 단에서는 코수 어디서 늘리시냐면 이 무늬는요, 무늬에 코수 늘릴 땐요 V 모양 되어 있는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에다 코를 더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둥코로 사슬을 3개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바로 하나를 더 떠주세요. 그래서 한길긴뜨기가 나란하게 두 코를 뜨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벌어진 사슬 하나를 주신 다음에 실을 감고요. 지금 그 자리에 하나의 한길긴뜨기를 더 떠주세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아까는 요세 번째까지 두 코였는데 여기 지금 세 코째죠. 실을 감아서 하나 더 떠서 네 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코를, 두 코를 늘려주시는 거예요. 양쪽으로 하나하나를 늘려주시고요. 요 코, 사이가 공간이 벌어지면서 여기가 코가 살짝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무늬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시면 여기 한길긴뜨기인데 앞걸어뜨기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똑같이 그냥 앞을 걸어서 떠주시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실을 감아서 다음 무늬로 또 나오면 요 V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자리요. 요 자리에다 두 코 떠주시고요. 한길긴뜨기를 바로 나란하게 두 코를 뜨시고 그 다음에 공간을 하나 벌리는 삿을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 또 두 코를 떠주세요. 여기다 하나, 둘, 그리고 실을 또 감아서 앞걸어뜨기. 여기가 이제 네 코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코가 늘어났죠. 그 다음엔 다시 앞을 걸어서 이렇게요. 한길긴뜨기를 앞을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이 자리에서 하나 더 떠주시면은 이제 여기 두 번째 무늬, 그러니까 무늬의 두 번째 세트도 끝나고요. 이제 네 번째 단에서는 여기 코를 늘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 무늬를요. 여덟 세트는 똑같이 가고요. 중간에 코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끝까지 떠보고요. 여기 끝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요. 이제 끝까지 이렇게 앞걸어뜨기까지 해서 왔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 한길긴뜨기 나란하게 두 개 뜬 자리 있죠. 여기서 이제 기둥코에다가 반을 연결하셔서 여기서 이제 빼뜨기 하나 해주시면 이 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치맛단이 네 단이 나왔고요. 구멍으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단째까지 이렇게 나왔죠. 이 네 단하고 똑같은, 네 번째 단하고 똑같은 단을요. 코 늘림이나 줄임도 없이요. 여덟 세트 들어가는 요 단을 두 단을 더 떠주세요. 그래서 여섯 개의 단을 떠서요. 치맛단만 여섯 단을 만들어주시고요. 여기 코가 네 코 들어간 자리를 늘리지는 않고 두 단을 더 떠서 치맛단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분이라서 제가 이걸 또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여기 앞에 시작하는 부분을 한 번만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빼뜨기를 하고 나서 여기 V로 벌어진 사이 있죠. 이쪽으로 자리를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한길긴뜨기 두 코를 나란히 떠주시고요. 그러니까 기둥코로 사슬코 하나에, 그러니까 기둥코로 사슬 세 개짜리 기둥코를 하나 주시고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떠서 나란하게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를 주셔서 벌려주시고 실을 감고요. 그 자리에 나란히 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더 떠주세요. 하나, 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앞걸어뜨기를 또 하나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아까 두 코 떴던 자리고 있어요. 여기서 공간이 멀어요. 여기 앞걸어뜨기 한 옆에 한길긴뜨기 하나짜리 있죠? 여기로 앞을 걸어서 떠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이번에는 두 개 두 개 사이에 여기다 바늘 넣고 여기서 나란하게 한길긴뜨기를 두 코 이렇게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간 사슬 하나,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코를 뜨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돌리셔서 보면 앞을 걸었던 한길긴뜨기 하나짜리 자리가 나오면은요. 여기다 다시 실을 걸어서 여기서는 앞걸어뜨기를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다섯 번째 단이잖아요. 치맛단으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단을 이렇게 해서 끝까지 돌려서 뜨시고 한 단을 더 떠서요. 여섯 단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여섯 번째 단까지 다 떴고요. 처음에 여기 기둥코처럼 올렸던 자리 있죠. 여기다 바늘 넣어서 이렇게요. 이것을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요 실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치마가요. 여섯 번째 단까지 이렇게 떠줬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엘사 모양의 치마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허리 라인에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단을 뜨시면 이 상태 그대로 나온 거고요. 이 상태로 이제 카라 붙여주고 여기 카라에 목 부분에 있는 레이스 붙여주고요. 망토 달아주면 이제 샘플링했던 원피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끝단에 레이스를 하나 더 달아서요. 일반적으로 귀엽게 나온 애들 있죠? 요렇게 귀엽게 나온 애들 레이스 다는 거 이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스 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걸 붙이셔도 되고요. 붙이면 이제 좀 귀엽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그다음에 안 붙이시면은 사실 여기 치마가 너무 짧다 생각되시면 여기서 한 단을 똑같은 애를요. 여섯 번째 단 자리처럼 한 단을 더 떠서 일곱 번째 단을 뜨면 이제 이게 이렇게 치마가 길어지면서 좀 더 우아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길이를 늘리시는 거는 요 모양이 똑같은 모양으로 한 단을 더 떠주시면 되고 저는 레이스 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이스는요. 흰색 실을 갖고 오셔서 치맛단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 레이스 달 때는 흰색 실을 우선 먼저 하나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치마 따네요. 레이스 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흰색 실 하나 갖고 오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실을 하나 갖고 오시고요. 이 레이스 따네 치마는요. 그러니까 치마 따네 있는 이 레이스는요. 처음에 어디서 시작하시면 편하냐면요. 여기 지금 두 코 뜨고 여기 공간 벌어진 자리요. 여기서 실을 하나 이제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슬을 네 개를 주세요. 여기서 사슬을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를 주셔서요. 요 옆으로 넘어가신 다음에 여기 두 코 한길긴뜨기가 나란히 두 개 있는 자리 중간에요. 여기 고랑에다 이렇게 실을 걸어서 여기서 이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묶어서 사슬을 네 개짜리를 주시고요. 다시 실을 사슬을요. 네 개를 또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주셔서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여기 앞을 걸었던 자리가 나오죠. 그럼 요 앞을 걸었던 자리로 바늘 이렇게 넣어서요. 여기서 실을 끌고 오시면서 여기서 또 이렇게 짧은뜨기로 묶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앞을 걸었기 때문에 앞을 걸어서 묶어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슬은 4개. 하나, 둘, 셋, 4개를 주셔서 이렇게 보시면 요 가운데 우리 아까 처음엔 요쪽에서 시작했지만 여기 한길긴뜨기 나란히 두 개 있는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무늬 중간에 한길긴뜨기하고 한길긴뜨기 사이에 고랑에 넣어서요. 여기서 이렇게 짧은뜨기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 또 네 개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주셔서 가운데 공간 벌어진 자리 이쪽으로 가셔서요. 여기서 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은 네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주셔서 요 한길긴뜨기 사이로 또 바늘 넣고요. 여기서 짧은뜨기로 이렇게 묶어주시고 또 네 개의 사슬을 주셔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주시고요. 이번에 이제 앞을 걸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로 묶어주시고 요렇게 해서 요 치마 단을요 볼록볼록한 애들을요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레이스를 여기다 이제 달랑달랑하게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사슬로만 이루어진 애들로요 이렇게 한 바퀴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마지막까지 사슬 4개를 떴고요. 우리 처음에 묶었던 자리 나오면은요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서 이제 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빼뜨기를 하나 해서요. 여기서 단을 마무리하고요. 그럼 이제 요 레이스가 이렇게 나폴라폴한 애가 여기 달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끝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끝마무리는 요 볼록하게 올라온 애 요 위에 머리로 가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슬을 이렇게 두 개 주신 다음에 요 옆에 볼록한 애 자리에 바늘을 넣고요.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자리를 좀 이동을 할게요. 자리 이동을 하시고 여기 지금 요 위에 머리에서 이제 바늘이 시작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사슬을 세 개를 주세요. 하나, 둘, 세 개를 주셔서 요 볼록한 애를 또 걸어서요. 이제 옆에 자리로 가셔야죠. 옆으로 가셔서 요 볼록한 애 자리 머리에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묶어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묶어주시고 다시 사슬은 세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 주셔서 옆에 볼록한 애로 가서요. 여기서 또 짧은뜨기로 묶어주시고 사슬은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여기 묶어주시고 이렇게 해서요. 지금 사슬 3개짜리로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뜨면 치맛단은 다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사슬 3개짜리로 해서요. 볼록한 애를 묶어가면서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요. 이렇게 사슬 3개가 왔고요. 우리 아까 중간에 올렸던 부분이 나오면은요. 이 자리에서 빼뜨기 해주시고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요. 요 실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요. 치맛단이 다 된 거예요. 이 레이스가 약간 퍼지죠. 이렇게.
그 엘사가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보면 치마가 끌려서 제가 레이스를요 이렇게 짧게 안 넣고 약간 살짝 여유 있게 줘서요 이렇게 퍼지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내리셔도 되고요. 이거 좀 짧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셔도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세워놓을 때는 약간 이게 벌어진다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허리하고 치맛단에 레이스까지 다 됐고요. 요 목 부분에 여기도 똑같이 레이스는요, 이 치맛단 레이스처럼 똑같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여기 레이스 뜰 때는 흰색 실 갖고 뜨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돗바늘을 가지고 이 레이스가 너무 팔랑거려서 여기를 한번 눌러서 찝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돗바늘도 필요해요. 그리고 흰색 실 다시 갖고 오셔서 요 목 부분에 레이스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목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망토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목에 레이스 부분을 달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흰색 실을 다시 갖고 왔고요. 얘는 사실은 여기 우리 라인들 처음에 사실 이 20개로 해서 한 기긴뜨기 20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이제 레이스들을 만들어줄 건데요. 요 사실은 코가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바늘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기긴뜨기가 한 기긴뜨기 사이 고랑 부분에 바늘 넣고요. 여기서 이제 실을 끌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사슬을 4개를 주세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고랑 가시면서 여기에서 빼뜨기, 짧은 뜨기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볼록한 애가 나오면은요. 그 상태로 바로 사슬을 네 개를 또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고랑으로 가셔서 실 끌고 오시면서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사슬은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주셔서 옆에 고랑으로 넘어가셔서 여기서도 이제 짧은 뜨기로 묶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랑마다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U자 모양이죠. U자 모양으로 된 애들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기 목 부분에 이제 레이스들을 다 달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아가면서 사슬 4개짜리로 해서요 요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랑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사슬 4개를 뜨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고랑에 짧은 뜨기를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목 부분에 이제 레이스들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레이스 이렇게 가면 너무 심심해서요. 이 레이스 한 단이 더 들어갈 거고요. 이 레이스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옆에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된 애 있잖아요. 이 머리 부분으로 바늘이 이동을 해야 돼서 우선은 사슬을 하나, 두 개를 주셔서요. 요 머리 부분으로 가셔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나 해서 바싹 붙여주세요. 여기 이제 바늘이 올라갈 자리라서 여기만 두 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로요. 사슬을 여기서 세 개를 주세요. 하나, 둘, 세 개를 주시고요. 옆에 볼록하게 나온 요 라인 머리 부분에 바늘 넣어서 여기서 짧은 뜨기로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 자리에서 바로 사슬 세 개 주시고요. 옆자리로 또 가셔서 짧은뜨기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또 옆으로 가셔서 또 묶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사슬 3개짜리로 해서요. 한 바퀴를 요 끝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여기 사슬 3개를 주고요. 우리 처음에 여기 올랐던 데 있죠. 올라갔던 요 자리에다 바늘 넣어서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요 실도 좀 길게 잘라낼 거예요. 이 레이스가 너무 하늘로 치켜 올라가서 얘를 눌러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실을 길게 자르셔서 요 실을 가지고요. 돗바늘 연결하셔서 여기 또 한 번 찝어주면서 한 바퀴를 돌려서 홈질처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실을 이제 좀 길게 빼신 다음에 이 실에다가 돗바늘을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꼬랑지 실에다 이렇게 돗바늘을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이 레이스들을요, 얘네들이 이렇게 좀 팔랑팔랑 하잖아요. 근데 얘를 편하게 요 어깨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 레이스가 거의 팔 부분에서 여기 팔 부분 내 끝에까지 내려오거든요. 요 사슬 하나 이렇게 지나가시고요. 옆에 사슬 가시면서 그 사슬을 관통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찝으면서 홈질을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레이스를 손으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슬에 살짝 요 묶은 애가 다시 들어가고요. 바늘이 그 옆에로 이렇게 또 나와서 얘네들 이렇게 걸어가면서 사슬을 안 해요. 여기 지금 털 때문에 좀 잘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사슬 있잖아요.
그 사슬 사이로 바늘이 머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얘를 이렇게 찝어가면서 요 목 부분의 레이스들을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은요, 얘가 이제 착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홈질을 해서 요 끝까지 한 바퀴를요, 살짝 살짝 떠서 여기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끝까지 이렇게 실을 살짝 살짝 떴고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 실을. 왔다 갔다 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실을 마무리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흰색 실을 다시 갖고 오셔서 망토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을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흰색 실을 갖고 오시고요. 여기 앞면이나 뒷면 중에 한 부분에서 요 소매 위에 소매가 있는 끝부분쯤 되는 지점에요. 우리 아까 요 볼록하게 올라온 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실을 하나 걸어주시고요. 여기서 실을 하나 걸어서 묶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묶어주시고 사슬을 다섯 개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사슬을 주신 다음에 요 볼록한 애가 여기서 묶였잖아요. 그럼 이제 옆에 자리로 가셔서 여기서 이제 묶였잖아요. 그럼 이제 옆에 볼록한 애 자리로 가셔서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고 다시 사슬을 다섯 개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주신 다음에 또 옆에 여기 볼록한 자리에다 바늘 넣어서요. 여기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묶어주시고 요 볼록한 애가 네 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슬 다섯 개 주신 다음에 또 여기 볼록한 자리로 가셔서 여기서 또 묶어주시고요. 다시 마지막이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요. 요 볼록한 자리에 가셔서 여기서 이제 묶어주시면 망토 부분이 이제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망토는 사실은 너무 넓어지면은요, 이거 다 덮어져서 요 볼록한에 다섯 개, 네 개만 있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다음 단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다음 단 어떻게 가시냐면 사슬을 여기서 일곱 개를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주셔서 여기 지금 묶었던 자리 있잖아요. 볼록하게 올라오네. 머리에다도 짧은뜨기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망사 부분으로 되는 애는 이렇게 무한히 내려갈 거고요. 둘, 셋, 넷, 다섯 개 또 주시고요. 처음에만 일곱 개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다섯 개로 옆에 볼록한 애 자리에 가서 묶어주시고 다시 다섯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셔서 옆에 볼록한 애 자리에 가서 또 묶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다섯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요. 여기 처음에 시작하면서 볼록하게 되네요. 여기를 이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제 이게 망토가 이게 두 단째가 된 거고요. 끝으로 갔으니까 여기선 다시 사슬이 일곱 개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요. 우리 여기 볼록하게 나오네 있죠? 여기다 다시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묶어주면 이게 세 번째 단 올라가는 거고요. 이 망토가 세 번째 단만 돼도 벌써 약간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또 묶어주시고. 그래서 이걸 반복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치마가 퍼지는 단까지는요. 이 상태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려오시면 돼요. 이 줄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또 묶고 볼록한 애를 묶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또 마지막으로 볼록한 애요. 이 자리에다가 묶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끝에가 왔잖아요. 그럼 다시 사슬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셔서 이렇게 또 돌리시고요. 여기 또 볼록한 자리에 묶어주시고. 이게 이제 네 번째 단입니다. 이게 네 번째 단만 가면은요. 벌써 위치가
요렇게 허리 있는 데까지 내려오거든요. 이제 허리 있는 데까지 내려와서 네 번째 단까지 가시고 나면 이 볼록한 줄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코 늘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쪽 끝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묶어주고요. 여기서 7개의 사슬을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주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리시고요. 이제 요 머리 부분에다 이렇게 하나 묶어주시고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묶어주시고요. 그 자리에서 다시 사슬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하셔서 그 줄에다 한번더 묶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볼록한 애가 여기서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2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코가 늘어나듯이 요 볼록한 애가 하나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5개를 가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사슬 주셔서 옆에 자리 묶어주시고, 이거 많이 늘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만 늘리고요. 다시 이제 끝까지 가시면 되거든요. 사슬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하셔서 요 자리에 가서 또 머리를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리에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여기서 묶어주시고요. 여기서 묶어주시고, 요 자리에서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다섯 개로. 하나, 둘, 셋, 넷, 셋, 넷, 다섯 개의 사슬을 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를 더 묶어서요. 코는 이제 여기서 다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거고요. 이 상태로 이제 계속 내려갈 거예요. 이 상태로 이 치마단 끝나는 지점까지요. 양쪽 끝은 7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은 5코로 해서 이제 왔다 갔다 계속 내려갈 거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사슬 7개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주셔서 돌린 다음에 볼록한 자리에 또 묶어주시고, 끝은 항상 7개고요. 그 다음에 중간은 5개의 사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묶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가세요. 그래서 이게 치맛단 끝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게 짧아지면 빨간망토의 망토만큼 짧아지는 거고요. 그 엘사같이 이렇게 긴 애들, 공주들 보면 이게 굉장히 길게 내려와서 질질 끌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그렇고요. 요 우리 치맛단이 있는 데까지 이 망토 길이를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요 끝까지 맞춰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제가 이게 몇 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 게 사실은 이 길이를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라서요. 치맛단에 맞춰서 요 끝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요, 여기 끝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치맛단 길이까지 맞췄어요. 그래서 얘를요, 이렇게 빼뜨기를 한번 해서 끊어줄 때요. 요 치마에 이렇게 펼쳐서요. 요 치마하고 요 망토를 펼쳐서요. 편안한 부분이 되는 요 부분, 치마 끝에 부분에 레이스 있는 부분에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여기서 이제 한번 묶어줄 거예요. 이게 너무 팔락거리면 이게 설거지하는 애인데 아무래도 이게 사실 이큰 것도 사실은 설거지할 때는 별로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원피스 수세미들은 또 이런 매력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묶어서요. 여기를 묶어서 빼뜨기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게 더 길게 하시고 싶으시면은 사실은 이거 한단더 뜨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 치맛단에 그냥 맞춰서 여기서 끝을 낼 거라서 요 끝부분을요. 한 번만 요 실로, 흰색 실로요. 여기를 이제 한번 묶어주고요. 그다음에 이 실들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묶으시고 한번더 빼뜨기 해주셔서 요실을 잘라내세요. 그래서 요 끝에를 이렇게 해서요 이 꼬랑지 실들을요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돋반을 하셔도 되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여드릴까요? 이 꼬랑지는요 사실 저는 아까 이렇게 갔어요. 여기서 요 매듭 있는 데까지 가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 부분에 이 라인에서 한번더 묶어서 옆으로 쭉간 거예요. 그래서 쭉 가서 끝머리쯤 되는 데서요. 이 실이 끝나는 지점쯤이요. 여기
이게 이제 다 풀어져야 저기까지 여기 저기 우리 이 망토 있는 데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랑지 실들을 빼서 얘를 이렇게 좀 잡아다녀 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묶어서요. 이렇게 묶어서 바싹 당기고요. 그 다음에 이 실을 조금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털이 있어서 너무 바싹 안 자르셔도 되고요. 이거 바싹 자르면 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잘라서요. 이렇게 표시 안 나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작했던 부분도 정리를 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엘사 스타일의 수세미가 완료가 됐습니다. 망토 모양의 원피스 수세미가 완료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갖고 또 인형놀이 해야 되려나 봐요.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엘사 모양의 원피스 수세미가 완료가 됐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